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이 보다 더 촘촘해집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범부처가 협력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취약전 장애 아동을 위한 촘촘한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합동 장애아동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권리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2개소, 센터 8개소를 추가 건립하는 등 재활서비스 개선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장애 조기 발견과 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와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을 연계해 미수검자 안내를 강화합니다. 이 밖에도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양육 지원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 서울시가 장애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가 장애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이룸통장 참여자 1,000명을 신규 모집합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이룸통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 장애인의 미래 자금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 적립합니다.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 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입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자에 대한 면접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하며 오는 8월 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도쿄 패럴림픽 개최가 세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패럴림픽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월 24일 도쿄 패럴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단들이 금빛 물결을 향한 포부를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천훈련원에서 도쿄 패럴림픽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도쿄 패럴림픽은 지난해 8월 25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바 있습니다. 기존과 많은 변동이 생겼지만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국가대표 선수들은 한 목소리로 최고의 기량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금메달을 향한 열띤 경쟁을 펼치겠다는 설명입니다.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성적을 잘 내서 저희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꼭 개인전 금메달 따고 단체전도 금메달 따겠습니다. 장애인 수양의 역사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선수단 공식 단복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건곤감리를 모티브로 제작된 단복은 리사이클링 소재를 적용해 기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행사 단복은 생활 한복으로 첫 시도돼 선수단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선수들은 직접 모델로 참여해 색다른 모습을 선보이는 한편 도쿄 패럴림픽을 향한 굳은 의지를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2021 익산 장애인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최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장애와 비장애의 장벽을 넘어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익산 장애인 영화제를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재미극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익산 장애인 영화제 주제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백신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가 담긴 우리의 백신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상영작은 학교 가는 길, 반신 불수 가족 등 영화제 수상작과 화제작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준비되어 감독과 관객이 영화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우리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동종의 대상이 아닌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가는 세상, 같이 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 영화들이 많거든요. 고로고로 여러 개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보시는 게 저희들 이해하시고 좋아해 주실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로비에서는 장애인 바로 알기 퀴즈와 점자 체험과 같은 부대 행사가 진행되어 관람객들이 장애인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인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지만 장애인 영화제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거리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제가 끝나도 함께라는 백신이 차별이라는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 한국장애인 멘토링협회의 엔젤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박채원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 멘토링협회 엔젤 홍보대사 위촉식이 지난 12일 대전 유성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멘토링협회는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지역특수학교, 복지관 등과 연계해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봉사자들과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멘토링을 통해서 끈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꿈을 키워주고 끼를 발굴해서 꿈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단체입니다.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와 방송인 김봉곤, 가수 류찬,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 등이 임명됐으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음악적으로 예술 분야에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가끔 만나보거나 그분들의 연주를 보거나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또 멘토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더 제가 영향받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서로가 조금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배우라는 이름을 살아갈 테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는, 서로 멘토해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지희 씨는 지적 장애를 안고 있지만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에요. 문화예술 분야는 언어가 필요 없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벽이 없는 함께 소통하는 장입니다.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활동들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채원입니다. 평생 교육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전남 순천에서 마련됐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위한 순천 평생교육 컨퍼런스가 지난 14일 순천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와 공동으로 순천문화건강센터에서 가진 순천평생교육 컨퍼런스는 공주대학교 양병창 교수의 시민이 함께 만드는 평생학습 생태계라는 주제 강의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양 교수는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 지역 개발이 각각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문제다며 연계와 통합의 거버넌스로 지역 주민이 주인이 돼 교육적 책임과 결정 권한을 가지고 지방 교육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평생교육과 학교 교육, 교육 자치 등의 교육복지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평생교육 컨퍼런스는 순천이라는 도시의 앞으로의 교육 비전과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운 교육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과 또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이런 비전과 방향성이 잘 정립되어서 올해 있을 제7회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해서 순천의 평생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평생교육과 미래교육 방향을 오는 11월 순천에서 열리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해 전국 평생학습 도시 등과 함께 공유하고 미래 교육 복지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남 순천시에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에 지난 14일 도심 밀집 지역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될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인 신대점이 문을 열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 신대점은 신대 스포츠 문화센터 건물 내 1층 1359 제곱미터 규모로 지역 농가가 재배한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품 등 총 700여 품목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대점은 지난 4일 임시 개장해 출하 농산물 수급 조절 등 시범 운영에 나서 개장 전 10일 동안 무려 4천여 명이 매장을 이용 하루 평균 1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신대지구는 인구가 5만 이상이 밀집된 곳으로 특히 3, 40대 어린 아이들을 둔 가정들이 많아서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가까운 곳에 매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순천 로컬푸드는 시와 시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곳입니다. 저희가 6년 되었고요. 가장 장점은 일단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입니다. 특히 제철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채소는 하루 진열하고 2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는 농산물은 아침에 나온 신선한 안전한 먹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시민주주 1,092명이 참여한 민관 공동출자법인 순천 로컬푸드가 운영하는 신대점은 영세농업인과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을 우선 배려해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86%를 참여 농가에 환원을 해주게 돼 농민 소득 증대와 농촌 복지에 큰 도움은 물론 도농 상생 발전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제2기 순천시 여성친화시민참여단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순천시가 제2기 순천시 여성친화시민참여단 발대식을 순천시청에서 가졌습니다. 지난 3월에서 4월에 공개모집으로 시민참여단이 된 순천시민 45명은 지역 내 정책 개선 건의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그리고 홍보대사 역할 등을 2년 동안 수행하게 됩니다. 전남 여수시가 전동 킥보드의 잇따른 위험 문제에 대해 안전과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민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10일 여수시청에서 여수교육지원청과 여수경찰서, 그리고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대표들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여수시에는 6개의 대여업체가 약 92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지와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과속주행과 무단방치 등 이용자의 무질서한 교통의식으로 보행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여수시는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여수교육지원청은 교통안전 교육을 담당하며 여수경찰서는 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취업준비생을 위한 따뜻한 밥상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여수시가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취업준비생을 위한 중식지원 프로그램 따뜻한 밥상이 올해도 GS칼텍스와 함께 추진하기로 해 취업준비생에게 든든한 힘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 10일 GS칼텍스 노동조합과 회사가 함께 조성한 4천만 원의 지정기탁금을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공동모금회 후원금 4,300만 원을 더해 총 8,300만 원의 사업비로 102명의 취업준비생에게 하루 5천 원씩 월 10만 원의 중식비를 오는 12월까지 지원하기로 해 취업준비생들의 든든한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남원 춘향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91회를 맞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나온 90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제91회 춘향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5월 16일과 19일 양일간 남원 광안루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 측은 당초 올해 축제를 인원 통제가 가능한 규모로 철저히 방역하고 매주 주말을 이용해 8주간 분산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아 불가피하게 온라인 비대면과 축소 형태로 선회했습니다. 이번 춘향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춘향제는 이틀간 춘향제안과 전국 춘향선발대회, 제48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가 청사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술작품을 통해 잠시나마 힐링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양주시청의 감동 갤러리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청사 방문객에게 문화향유의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을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감동 갤러리라 명명된 이곳은 청사 3층 유휴 공간을 문화쉼터로 탈바꿈시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작품 기획과 준비는 매번 전문가의 손길을 통합니다. 문화의 향기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을 1년 연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 또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이 세상에 선보일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 또한 제공합니다. 이번 박은경 작가의 개인전 역시 그렇게 마련되었습니다. 일생의 소원이 전시에 한 번 하는 거였어요. 이런 기회가 와서 너무 즐겁지만 또 걱정도 됩니다. 작가만의 독특한 해석과 터치가 담긴 작품들에는 그녀가 만나온 소중한 시간들이 오롯이 배어 있습니다. 힘든 하루 중에 눈앞에 있는 꽃과 나무를 그리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는 그날의 소소한 즐거움이 담겨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작품을 통한 감동을, 작가에게는 전시를 통한 감동을 선사하는 양주시청 감동 갤러리. 다채로운 작품의 향기가 1년 내내 피어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계방송 정우선입니다. 여수 돌산의 한 예술학교에서 개교를 기념하며 이색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최근 여수에서 문을 연 돌산의 한 예술학교에서는 개교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 예술 작가들이 참여한 현대 미술 전시회를 가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돌산 자연예술학교에 설치된 구조 선박과 등대, 작은 도서관 등 아이들의 교육시설을 체험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이색 전시회며 오는 31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2021 랩소디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강신호, 박성태, 이찬효, 정원주 등 사진 작가와 조각, 서양화가 4명이 참여해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서사와 내면을 투사해 하나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2017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이번 전시는 네 번째 전시입니다. 여기는 찰리라는 작가가 생활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주말이면 와서 체험하는 체험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 이번 코로나로 인해 내부 전시가 힘들 것 같아 그냥 이런 외부 전시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이런 거를 어른들이 하는 이런 행위들을 아이들이 봄으로써 또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전시를 하면서 그 관람객들에게 그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 아이들에게 가장 친한 사람이 그 어른이면 좋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그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그 네 명의 작가들이 그 어떤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서로 각자의 고민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그 관람객들이 그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시된 10여 점의 컬러 사진에는 시린 겨울서리가 내린 꽃잎의 표면을 통해 시간의 자유를 목격한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작품 활동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예술과 교육이 하나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싹틔우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와 태국 등 아시아 방역 모범국들에서 최근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비교적 많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봉쇄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수십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인도발 코로나 변이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Thank you.